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극단이 발족되어 9월 6일부터 나흘 동안 국립극장에서 첫 공연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날의 프로였던 토끼전입니다. 한국아동극연구회에서는 시인의 32개 국민학교에서 60명의 어린이를 모아 아동극단 세대를 구성해 이번에 그 첫 작품으로 토끼전을 공연한 것입니다. 이 토끼전은 유명한 별주부전을 소재로 한 것이나 완전히 그 바탕을 달리해서 연출, 의상, 무용, 음악에 이르기까지 창작적인 아동세계의 이야기를 꾸민 것입니다. 어른들 못지않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이들 어린이들의 재롱 섞인 재주에 앞날의 발전이 촉망되고 있습니다.